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의 말입니다. 저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발자 김태우 후보의 말입니다. 히틀러의 가르침을 따라서 큰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결국 실패했듯이 김태우도 실패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김태우 후보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개인 범죄자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의 거짓말은 실패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 삼총사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 3개월 만에 김태우를 특별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사면권 남용 사례 원탑으로 등극했습니다. 대통령이 김태우를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사면 복권까지 시켜서 보궐선거 후보로 떠내보낸다고 실토하는 김기현 대표. 대통령 사면권이 대통령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개인용 선물입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념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자신의 범죄로 보궐선거가 발생해서 아까운 예산 40억을 날리고 있는데 4천억 원을 끌어올 테니 애교로 봐달라고 하는 김태우 후보입니다. 40억도 김태우 씨 당신 돈이 아니지만 4천억도 김태우 씨 당신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입니다. 자신의 범죄로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 40억을 덮기 위해서 국민의 돈 4천억을 함부로 가져오니 많이 떠드는 꼴이 가관입니다. 그 대통령의 그 당대표의 그 후보입니다. 완전 개념 없는 정부 여당 삼총사 어찌 한심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가 파괴된 사례로 학생들에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강서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작태와 망언은 후한무치의 절정입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와 지금 거리에서 강서구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인 김태우는 놀랍게도 같은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 믿기 힘든 광경이 수도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뻔뻔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강서구민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꼭 투표해 주십시오. 위대한 강서구민 여러분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막장 드라마식 정치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19년째 강서구민과 함께 강서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진교훈 후보가 강서구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범죄자 김태우 후보와 완전히 다른 도덕성이 검증된 후보입니다. 민생, 안심,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후보 진교훈으로 선택해 주십시오.